농촌 일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일이 속출한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농가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농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3개월 동안 국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습니다. 일이 있든 없든 농장주는 한 달 26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를 갖춰야 하고 식사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농가 부담이 늘었습니다. 반면 불법 체류자로 추정되지만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필요한 날만 불러 쓸 수 있고 대부분 경력도 많아 작업 능률도 높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적법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보다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 농사의 규모는 운영을 못해. 가들 아니면 지금 저번 주도 감자 심고는데 외국인들 15명씩 3일씩 들어왔다고. 그러면 한 50명이 들어왔다 가는데 여 지방 노인들 50명을 불러가지고 갈 사람도 없거래. 횡성과 평창 등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찾는 농가들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농가에서는 뭐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 뭐 세 달만 쓸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못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저 작년보다는 저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최저임금이. 네,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 또 높아지니까 그거에 대해 또 부담 느끼시는 농가들도 계시고. 현재 농촌 현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이 농사 짓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근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법 체류자인지 알면서도 우리 이 농가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3개월 하면 비자가 짧아서 불법 체류자 양성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